죽을 때 가장 아쉬운 것,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때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 그걸 왜 우리가 미리 깨닫지 못하는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꼭 죽을 때 가서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러면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게 되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로 고백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소문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랑으로 소문난 것과 같이 가야 이게 맞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았다면 그럼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다른 사람을,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로막을까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대견한 일이죠. 네. 어느 권사님 간증을 듣고 참 깜짝 놀랐었는데 공무원이신데 화장실 가서 식사기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점 아 그럴 수도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내가 집사라고 그러고 내가 교회 권사라고 그러면 오히려 전도문을 막을까 봐. 식사기도는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식사기도를 했었다는 그 고백이 그렇게 마음에 안타깝게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라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크든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든 또 그가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든 그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아직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이시잖아요. 교회는 다 예수님이 교회인데 사랑으로 소문 안 났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5월 한달 동안 우리가 가정을 주제로 주일과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사랑으로 소문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 핵심은 사랑이 그 가정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를 용서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있는 가정이죠. 용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사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용서와 사랑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용서는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에게 더 이상 그 죄를 추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사랑은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죄를 추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는 것 용서와 사랑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장 잘 담아낸 성경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 제가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재산 탕진하고 그리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된이 탕자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데도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라도 받아달라. 우리 집에는 풍꾼도 먹기는 넉넉하게 먹던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건 용서했다는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 너가 정말 잘못했던 거 깨달았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넌 종해라. 뭐 이렇게 해도 그건 참 대단한 일이죠. 재산 다 말아먹었는데, 이제 무슨 뻔뻔한 얼굴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근데 아버지는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게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벌여준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 분명하다면,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넘쳐야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저 가족들이 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 아닙니다. 용서보다도 더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이 가정에 넘쳐야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형은 대단히 화를 냈습니다. 사실 이 형이 화를 낸 것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입장이 그 입장이라면 아마 형처럼 하실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소 잡고 해서 잔치를 동네 잔치를 벌렸다. 그 형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 형이 마음이 그냥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아버지에게 막 항의하고 따지는 것은 아마 우리로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형이 모든 점에서 말이 옳은 것 같은데, 한 가지 그 형에게 없는 것 하나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형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들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가, 사랑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주 사랑이 없는 가정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좀뭐 헷갈립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나 없나. 사랑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이 도대체 뭐지요? 죄인의 죄를 대신 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그 죄를 그저 용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소문나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랑으로 소문났다. 아침에 믹스커피 이렇게 다 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만 해도 어지간히 소문은 나요. 직장에서 모든 직장 동료들에게 그냥 믹스커피 하나라도 이렇게 타서 아침에 서비스를 해도,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받을만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소문나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때 그것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중요한 위원회가 열렸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위원들을 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누군가가 잘못 알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 그 중에 교인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아우, 제가 잘못 알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나가셨어요. 목사님은 정말 의아했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오시라고 목사님이 연락해서 부탁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색할까봐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참석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잘못 알고 왔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가신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랑으로 소문나게 되는 겁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곳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직장이 아니고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셨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남편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죄를 잘못을 허물을 남편이 대신 지는 걸 말하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쓴걸 읽어드릴게요. 지난 두 달간 제가 알았던 병은 대상포진이라는 병입니다. 이것은 심신의 피로가 극에 이르렀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체내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물집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는 병세가 손쓸 결을도 없이 악화되어 나의 왼쪽 눈두덩이 달걀 크기만큼 부어 올랐고, 왼쪽 뺨에는 비누방울 같은 물집이 다닥다닥 부풀었고, 부는 사이에는 낙타 등 같은 혹이 나고, 코는 두 개를 뭉쳐 놓은 것 같이 되고, 입술은 새의 부리처럼 쭈뼛해졌습니다. 고열도 39도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이 병은 극심한 아픔이 따르는 병으로서 남자라도 고함을 쳐가며 엉엉 울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나도 물론 아팠습니다만 내 곁에는 보기 드물게 친절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두눈 뜨고 볼수 없는 나의 곁에 사시장철부터 앉아서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프다고 호소해 오지 않는 나에게 수간호사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군요. 어지간히 잘 참아내시는데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참아낸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약손이 나의 아픔을 누그러뜨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던 대로 인간의 손에는 전기가 통하고 진정제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이번 병을 앓는 동안 나는 남편에게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흉측하게 변한 내 얼굴을 보고 남편은 매일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야꼬는 예뻐요. 한결같이 참고 견디는 아야꼬는 정말 착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도 지어주었습니다. 계란처럼 크게 부풀어 오른 뺨, 고름이 질퍽한 코의 아픔을 참고 또 견뎌내는 아내의 입으로 흐르는 말소리 아름다워라. 나의 남편의 태도에서 결혼식 때의 주례 목사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그대의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진실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고 흉한 흔적이 남을지도 모르는 이병 가운데서도 마음 편안하게 요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일생 동안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은 이러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입니다. 나는 이번 병을 통하여 사랑을 소박한 안목으로 다시금 볼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허물과 심지어 아내가 뭘 잘못한 것까지 남편이 대신 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에 푹 빠지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스바니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한 예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이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 마음을 이 스바냐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정말 이건 정말 안 어울리는 메시지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 솔직히 하나님의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리가 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죠?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어지고 감동하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혹시 성남과 서울에 있는 사람 비교하면 여기 있는 사람 얼마나 적습니까? 대부분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러실까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잃어버린 자식을 하나님이 되찾은 사람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식이 다시 살아난 거죠. 아직까지도 문제는 많아요. 여러분,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식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되찾았습니다. 살기를 너무나 엉망으로 살았어요. 너무나 상처투성이로 살았어요. 분명히 내 자식이긴 한데, 그 마음과 생각은 병들대로 병들었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잘못한다고 말도 그렇게 한다고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그 자식을 내치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그걸 다시 찾은 거예요. 죽은 자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난 거예요. 문제도 많고 아직도 엉망진창이지만 그냥 끊임없이 사랑하는 만 다시 만난 것만도 기쁜 거예요. 다시 돌아온 것만도 기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런 냄새나는 옷을 입고 정말 돼지치는 사람으로서 있다가. 그냥 그렇게 아버지에게 왔으니, 그런데 아버지는 옷 갈아입고 오라고 말안 하고 있는 그대로 가서 끌어 안았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많은 문제들 다 아세요. 우리 자신보다도 더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녹은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가족을 그런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 잃어버린 자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봐요. 원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게 만드신 사람이에요. 죄가 이 사람을 망가뜨렸지만, 원래는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야 하겠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잘하기를 요구만 하지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금방 구분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은혜로 보지 않는 거죠. 가족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정말 사랑이 안 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남편으로 사랑하고 아내로 사랑하고 아버지로 사랑하고 자녀로 사랑하고 그러면 끝까지 사랑 못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마음 하나 이렇게 바뀌면 이웃보다도 못한 관계가 돼요. 이유는요 사랑을 남편의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고, 아내의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고, 부모 사랑으로, 자녀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 못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로서 그렇게 사랑해야만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있어야 되는 사랑, 우리의 창조의 원형을 보시면서 우리를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 사이에 서로 진짜 사랑을 주고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잘. 그래서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죠. 다 믿음도 좋아 보이고, 또 행동도 반듯하고 예의도 있고 수준도 있어 보이고. 문제는 집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집에 가봐야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람은 이상하게도 좋은 점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꼭 문제가 많은 것만 주목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지적은 안 해요. 안 좋은 것만 서로 지적을 하게 되니까 가족들 사이가 더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담같이 이야기하지만 김정은이 때문에는 밤잠을 못 자는 일은 없어도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날밤을 새는 경우는 많은 거예요. 가까이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으로는 가정 안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가정 안에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둘째 아들 관계처럼 그런 가정 많습니다. 서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싸우고 따지고 뭐 잘한 게 있냐고 그러고 이유는 사랑을 사람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럼. 그러면 허물투성이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우리 눈을 바꿔주어야, 비로소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것 같고, 죽은 자식이 살아온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족들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어떤 아이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른들이 진짜 나쁘고 치사한 거 알아? 난 나야. 난 나일 뿐이라고. 나로서 날 봐주고, 나로서 날 인정해 줘. 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칭찬해 줘. 어른들의 욕심은 왜 이리 큰 거야? 그냥 날 그대로 봐주면 안 돼. 내 모습 그 자체로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자신이 비교당하기 싫으면 남을 먼저 비교하지도 마. 결국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니까 나를 알고 난 뒤에 말하란 말이야.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면 자꾸 들춰내지도 말란 말이야. 난 그리 강하지 않아.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파해. 비교하지 마. 난 나일 뿐이니 세상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볼수 있는 거고 내가 있기에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뭐 말에 논리도 없는 것 같고 중원부원 하는 것 같아도 그속 심정은 이해할 만해요. 끊임없이 부모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누구랑 비교하지요? 엄마, 친구, 아들, 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말잘 듣고 공부 잘하고 모범생은 누구지요? 엄마, 친구, 아들, 딸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겪는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볼때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눈에서 행동하는 거, 그것만 보고 자꾸 반응하게 되면 그러고도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심어주는 이 기가 막힌 일.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요? 눈이 진짜 뜨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내 가족을 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어느 부부 이야기가 실렸어요.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두 사람 다 자랐고, 또 최고 좋은 학교에 다녔고, 그리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양가가 다 삼대째 크리스천 집안이고, 뭐 부부 결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짝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남편은 얼마나 성격이 자로 잰 듯이 정확한 사람인지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반면에 아내는 모든 게다 그냥 꾸불거리고 좀 어질러지고 질서가 없어도 그냥 즐거우면 오케이인 거예요. 즐거우면. 사람의 인생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뭘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 기쁘게 살자. 모든 것에 대해서 즐거운 게 좋은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두 사람이 서로 깊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남편이 보는 눈에는 아내는 아주 대책 없는 사람. 기준도 원칙도 없는. 남편, 아내의 눈에는 남편은 앞뒤가 꽉 막힌 융통성 제로의 사람.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생각할 정도까지 돼요. 두 사람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들이 결혼해서 이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신혼여행 때 아내가 그 버스표를 집안에 두고 나왔어요. 결혼 예물을 분실했어요. 매사에 꼼꼼한 성격인 남편의 눈에는 아내는 같이 못살 사람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그칩니다. 아내는 그게 상처가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밝은 사람. 아주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는 문제가 많은 사람. 밤마다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은 우리가 이혼하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입밖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곤면해서 하와이 코나에 있는 그 예수전도단 DTS를 다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해결 안 되면 이혼하기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DTS 과정 중에서 MBTI라는 심리 유형 검사를 받아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남편도 아내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는 거구나. 아내의 성격의 유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이상하고 아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의 성격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MBTI 검사를 하다가 이 내외가 울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불량품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불량품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나도 정품이구나 <laughs> 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이 독특한 유형이었구나 내가 그걸 자기가 알, 알았고 그리고 남편의 성품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아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백조구나 하는 것을 눈뜨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갈등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회복무드로 들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눈에는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도대체 내 아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하게 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게 될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기에 빌리뽀의 그 여성도 중에 열심히 있는 그두 여성들을 지목해서 곤면했어요 서로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일 정말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밀은요, 주 안에서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 못한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내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입니다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면 벌써부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앉았는데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벌써부터 관계는 벌써 걸른 거죠 네.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냥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해요? 제 눈이 안경이라고 딴 사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좋대는데 어떻게 해요? 좋대는데 이렇게 돼요. 야, 이게 사랑인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예수님 안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이 괴로운 어떤 사람이 진짜 미워서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가 도무지 안 되고 목회 자체도 다 귀찮고 모든 걸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기도 싫고, 사람들에게는 다 실망했고, 마음은 좌절이 오고. 하나님은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고, 따지지도 못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지목도 못하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이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음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입에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울음이 터졌어요. 목을 놓아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깨달았어요. 주님의 마음은 애통함이라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실망한 사람, 그리고 또 그게 괴롭다고 하는 저를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애통함이 많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직도 진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남편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아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지 못했던 심령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달라요.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 지신 그 마음이에요.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내 남편 위해 죽으셨고, 내 아내 위해 죽으셨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죽었고, 우리 부모 위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보금학교를 졸업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 주님을 쫓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려는 제게 부모님은 넌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니? 교회 가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가겠다. 꼴도 보기 싫으니 집 나가라. 등의 말을 하십니다. 그래도 주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저희 집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우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웃고 넘기셨는데, 넘겼는데 오늘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교회 가서 목 놓아 사탄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물어도 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했는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다가 우연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답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믿음만 구했지 사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믿는다며 험한 말을 하는 부모님이 믿음 없어 그렇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냐 하며 부모님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는 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목사님, 이제야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네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기도를 이끄시면 그러면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 안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니까 비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요구하게도 되고 따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그러면 그냥 사랑만 하게 됩니다.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이해란 박사라고 탈북자이십니다. 박사학위 최초로 받으신 분입니다.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이시죠. 그가 북한에서 출신 성분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오면은 대우받을 줄 알고 왔는데 남한에 왔더니 더욱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품어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고 늘 자기는 혼자였습니다.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북한에서는 인민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한 선호 가정에 인민 반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민 반장이 계속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체크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사상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감시하고 늘 찾아와서 점검하고, 뭐라도 이상한 거 없나 찾아보고.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인민 반장이 그렇게 괴로웠대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그 인민 반장이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찾아와 주기라도 했잖아, 그 사람은. 남한에서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혼자가 되고 보니까 그 자기를 감시하던 사람 그조차 그 존재조차도 감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의 존재예요.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욱 장로님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책에서 이분이 암 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고 치료해 본, 보는 중에 내린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사랑이 암 환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암은 환자 혼자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병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다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암 환자가 한 사람 생기면. 암에만 집착을 하면 고쳐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큼 암을 치료하기 좋은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암 치료제가 발견이 됐지만 부작용이 없는 암 치료제는 없는데 가장 탁월한 치료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암 환자가 한 사람 생기면 온 가족이 그암 환자를 사랑으로 감싸게 되면 그러면 그암 환자가 놀라우기 치유가 되고 혹 죽더라도 아주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 제목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암 환자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암은 이 암세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암은 암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암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온 가족이 사랑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서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죄를 서로 져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은요.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발, 암 걸리고 난 다음에 고생하지 말고, 암 걸리지 않도록 가족들을 사랑하시라고 그책 속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야기하기를, 암 환자가 생기면, 다른 가족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왜?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관계를 해결하는 겁니다. 용서할 거 용서하고,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암이 생기면, 그러면 더 신경 써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도 절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쏟아주려고 하고, 가족들 전체 식생활 습관이 다 달라진대, 가족들 전체 생활 습관이 다 달라진대, 가족들 전체 기도 생활이 달라진대, 암 환자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치유되더라. 그래서, 아, 암환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그분이 그책 속에서 쓰셨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통로는 절대로 막히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미련하게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더 이상 가족들에게 뭘 요구하지도 따지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형으로 그 가족을 보면서 사랑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309장 찬송. 309장 찬송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강과 같이 바다 물결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